오늘 이슈는 공공 조형물 스마트 방패입니다. 에? 아니 이게 뭐죠? 각각 세종시와 김제시에 있는 공공 조형물인데요. 어째 좀 무섭죠? 저승사자 같다, 험상궂게 보인다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철거될 뻔했어요. 공공 조형물의 흉물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포항에 있는 이 거대한 조형물은 원래 과메기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된 건데요. 과메기가 아니라 고래 같다, 공항 입구에 있는 조형물인데 비행기 추락이 연상된다 같은 이유로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설치해도 돈이 들지만 철거해도 돈이 드는데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그마저도 팔려고 매물로 내놓은 걸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처음 설치해 든 돈은 3억인데 지금 몸값은 1,400만 원 정도로 원재료값 수준밖에 안 된다네요. 처음부터 잘 좀 설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경찰은 한 분은 찔려가지고 이제 혼수 상태. 남성이 재빨리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 범인에게 부상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죠. 해마다 근무 중 칼에 찔려 순직하는 동료들이 생기는 것을 안타까워한 한 현직 경위가 안전하게 범인을 제압하는 방법을 5년 동안 연구한 끝에 직접 스마트 방패를 발명했습니다. 압축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해 만든 이 방패에는 용의자를 눈부시게 만들어 제압하는 강력한 라이트와 테이저건을 장착할 수 있어요. 방패의 길이를 조절하는 스위치까지 모두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기존 방패보다 훨씬 가볍지만 총알에도 뚫리지 않을 만큼 튼튼합니다.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으니 진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죠. 스마트 방패는 이번에 국민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경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동료회로 만들어진 방패가 경찰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길 바랄게요. 여러분, 날씨가 주말 사이에 쌀쌀해졌으니까 겉옷 꼭 챙기시고요.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